저는 그러면 무슨 점에서 골치가 아프냐 하면은 제가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거는 큰 차이로 이긴다.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야기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. 다 100만 표 차이로 이긴다. 많으면 200만 표 차이 갈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. 이게 큰 부담이에요.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,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한테 딱 전화를 했습니다. 이게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.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화를 했어요. 집사람 딱 전화를 받자마자 신경질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왜 텔레비전에 나가서 말이지 그렇게 크게 이긴다고 했느냐. 그게 젊은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것도 스트레스죠. 그다음에 제가 월간조선에 요새 한 달에 하나씩 기사를 쓰였는데 저는 박근혜 씨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득표율만 나오면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기사를 다 써놨는데 이 기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됩니다. 이제는 박근혜가 왜 졌느냐 이게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. 이 스트레스를 생각하니까 그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, 누구의 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누구 때문에 졌느냐? 딱 머리에 들어오는 게 이명박 정부예요. 이명박 정부가 잘했으면 말이지. 특히나 대화록을 공개를 했으면은 대화록을 한 달 전에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 다 읽어버렸으면은 이건 게임도 승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실제로 그랬다고 봅니다. 대화록이 공개됐다면은 그걸 인터넷에 전문을 다 공개를 했더라면. 야,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요. 또 내 후배 기자가 또 전화가 왔어요. 아,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종북 세력과 안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혼미한 시간을 왔다 갔다 보내고 있다가 5시 40분에 정부 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51.3 이렇게 했고 50.3, 50.2 뭐 48.9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가장 길었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. 그러면 이걸 복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대비를 할 때 여기서 하나 중대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. 그건 뭐냐? 이게 투표날은 보통은 쉬는 날입니다. 그 전날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그날은 점잖게 쉬고 가서 투표 던지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추구조사 때까지 어디 보면 올라가고 해가지고 추구조사만 보면 돼요.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 선거운동날이 바로 투표입니다. 투표일날 그날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앞의 모든 선거운동 기간을 다 무효화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왜냐? 바로 우리가 SNS라든지 뭐 이렇게 텔레비전 온갖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,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. 만약 거꾸로 해가지고 그날 그 추구조사 정보가 제대로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, 즉 오전에 8%로 이미 박근혜 씨가 이기고 있다 하면은 새누리당은 야 이겼다고 하고 저쪽은 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20대, 30대가 자극을 받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. 그런데 이게 거꾸로 사실은 이기고 있었는데 지고 있다는 정보가 오니까 우리 50대, 60대가 실제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예가 강남 3구예요. 오후 3시에 보니까 투표율이 그때 시간마다 중앙선관위에 바로 3시 끝나면 바로 3시 5분 뒤에 그때 강남구가 종로구 다음으로 투표율이 낮았어요. 서초구도 낮았어요. 송파구는 꽤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강남 사람 뭐 하고 있느냐, 그걸 보고 서초 사람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결국 마지막에 6시에 딱 그러니까 서초구가 평균 서울시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아요. 제일 높은 강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말석은 아니고 송파구 꽤 높고 이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투표장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. 그런 현상이 아마 곳곳에서 벌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 4시쯤 새누리당의 선거 관계자가
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. 갤럽에 물어봤더니 박모 씨가 대답은 안 하는데 투표율이 77%를 넘으면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77. 사실은 30, 80%를 향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5회 되면서 꺾였어요. 꺾여서 75.8%로 이렇게 끝났습니다. 이번 투표를 분석을 하면은 뭐 지역 두 가지 팩트가 제일 크죠. 세대 차이와 지역 차이입니다. 이 지역 차이를 갤럽에서 조사한 게 원적지별 득표율을 조사를 했습니다. 호남 원적자, 즉 아버지가 호남 부인 유권자는 82%가 문재인을 지지를 했어요. 투표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대구 경남, 대구 경북은 70%, 울산 경남 부산은 조금 낮아서 56%쯤 됩니다. 그리고 경상도는 합치면 65%가 박근혜 지지를 했습니다. 이게 가장 큰 이번 선거의 결정 변수였어요. 그 다음에 세대별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중에서 특이한 세대 계층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20대 남자예요. 20대 남자의 박근혜 지지가 38%입니다. 요 추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20대 여자는 32%가 그래요. 그러니까 20대 남자의 보수화 경향, 이게 이번 선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. 20대 남자입니다. 20대 남자. 그리고,